네, 이상로의 빨간 주식, 이상로입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4월 1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특징과, 그리고 시장이 꼭 알아야 되는 키워드, 그리고 내일장 관심주까지 담아서 여러분들께 매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분위기 꼭 알아가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인 시장의 움직임 한번 체크를 해 보실 텐데, 우선 중국 증시도 그렇고, 일본 증시도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양 시장이 모두 다 하락을 했고,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도 같이 하락을 동조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제 장중에 우리가 나스닥 선물이라고 하는 선물 지수가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하락이 함께 이루어졌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도 약2.8%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 대한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아니냐. 뭐 그렇게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에서 지금 하락이 크게 나타났다. 뭐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바닥에 대한 지지는 현재 나타나고 있지만 거기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중국 증시부터 잠깐 차트 분석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중국 증시가 지금 하단 권역 자체에서 지금 강하게 다시 한번 더 올라오는 양상이었었는데, 자, 상해종합지수 우리가 여기 1월 달에 요 하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전염병 관련해서 하락이 이루어지고 가파르게 지금 현재 반등이 나타났었는데요. 그 반등 자체가 지금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하락은 하지만 이 하락에 대한 이 지지점도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결국 지금 중국에 대한 전일 제조 PMI 지수가 52를 기록을 했고 다시 한번 더 경기 확장 국면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지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라는 부분으로 볼수 있고, 대신 여기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 힘이 아직까지는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진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 함께 미국장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부분에서 반등 자체가 좀더 붙이지 못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제 고가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저가까지 다이렉트로 빠져서 내려왔고, 여기에 대한 반등 파동이 현재는 제한적인 구간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자, 고가 같은 경우 29,568포인트를 기록을 했고, 저가 같은 경우에도 18,213포인트 기록을 하면서, 자, 22,550포인트가 지금 저항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자, 22,550포인트 여기에 대한 저항이 상당 부분 작용하면서 돌파를 하지 못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돌파해서 올라오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술적 반등을 넘어선 추세적 반등 구간에 들어간다고 볼수 있는데, 여기에 이 구간 안에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뭐 쇼크브링 물량 이상으로 생각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 그렇게 볼수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S&P 500 지수도 아직까지도 갇혀져 있는 자리죠. 그래서 3,393포인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단에 이제 2,191포인트까지 빠지면서 그에 따른 반등 파동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이것들이 자 보더라도 2,650포인트가 저항이잖아요. 그죠? 그럼 2,650포인트. 자, 이 자리에 대한 돌파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전히 갇혀져 있다는 거죠. 지금 나스닥도 그렇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대부분 다 갇혀져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막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도 지금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증시에 대한 움직임 자체가 쉽게 넘어서지 못한다. 그 침체 국면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특징 같이 보실 텐데, 자, 만우절 효과. 뭐, 만우절이라서 이만큼 빠졌다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냥 우스갯소리로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뭐 건전한 조정이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셔야겠죠. 시장이 단기간에 지금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폭이 상당히 컸고, 전일 우리가 셀티론 헬스케어 종목군들이 반등 나오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쇼커버링 물량이다. 그리고 제가 어제 그 셀티론 헬스케어를 상한가를 못 간다고 해서 욕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그 한국경제TV 거기 댓글 보니까요. 전문가 하지 말라는 말까지 나오던데요. 뭐 그 부분 자체 뭐 오늘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전일 뭐 예상 외로 상한가를 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이 비성적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뭐 제가 이 종목이 싫어서 상한가를 못 간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 이성적인 판단을 했을 때 쇼커버링 물량이 단기간에 몰렸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럼 오늘 시장에서도 시작하자마자 시가가 떠서 시작하고 오히려 하락으로 지금 11%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결국 오늘 매매를 했던 분들은 상당한 손해를 입은 거거든요. 그만큼 위험하기 때문에 접근하면 안 된다는 뜻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어떤 그렇게 뭐 생각하면 어쩔 수 없고, 그죠? 근데 여기에서도 보시면 어제와 오늘에 대한 수급이 달라지는 것이, 자, 수급 잠깐 우리가 보면, 자, 지금 자, 어때요? 오늘 외국인들이 상당한 매도세를 보이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개인만이 상당한 매수세를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일까지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샀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 지수에 영향을 주겠다는 거죠. 지수에 영향을 주겠다는 거고, 그러면 오늘 매도를 보였다는 것은 영향을 이미 다 줬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면 우리가 지금 어제 오른 것은 조금 과한 상승,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익절가 밴드까지 이제 현재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중심으로 대응이 필요하고, 자, 단기간에 사실 우리가 저희도 3월 24일 날 셀티리온 헬스케어 추천을 했었습니다. 여기 이때 65,000원대였는데요. 그 가격대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오늘 9만원대까지 올라갔으면 사실 이게 수익이 어마어마하죠. 50% 이게 단기간에 일주일도 안 됐는데 그만큼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그죠? 그냥 여기 53% 가까이 올라왔는데, 그만큼 단기간 급등은 조정을, 건전한 조정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몸소 보여줬던 부분이 아닌가. 제약바이오가 이대로 죽어버린다, 그건 아니라고 봐야 돼요. 좀 더 추세적인 부분 자체를 유지할 확률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 자체에서 지금 오늘 셀티리온 헬스케어는 단기 차익 매물이 나타났다,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인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일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던 것은 지수에 대한 영향을 주기 위해서 매수가 들어왔던 쇼커버링 물량이, 그게 뭐 잠정적으로 저는 맞다라고 보는 거고요. 예상대로 오늘 시장은 전강후약이 진행되었다. 그래서 예상했던 조정이 들어오는 부분이 나타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5G에 대한 종목군도 오늘 급등 양상을 좀 나타냈었는데, 이 5G 통신망에 대해서 정부에서 4조, 그리고 통신 장비에 대해서 4,200억을 투자를 하기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사회적인 거리두기, 그리고 언택트 사회로 지금 진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 자체가 가속화된다면 결국 4차 산업혁명이 더욱더 빠른 속도로 우리 생활에 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향을 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지금 현재는 이런 5G 통신망에 대한 투자 자체가 지금 연속적인 상승세를 불러일으킬 확률이 높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5G에 대한 투자를 상당 부분 지금 현재 해오고 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종목군들이 오늘 다시 한번 더 크게 급등 양상을 보였는데요. 여기서 대표적인 종목군 몇 가지 좀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5G 관련주들은 우리가 안중기부터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부터 봐야 되는데, 자, KMW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전일 시장에 대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분석을 할 때
5G가 왜 상위권에 한계라도 있는지 그거를 유심히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요거에 있는 이유가 바로 5G가 앞으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시장을 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5G가 업황이 상당한 화랑 안에 놓여 있다고 보는 게 맞죠. 그런 화랑 안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지금 5G에 대한 안테나 중계기 기지국 관련주인데, 자, 이 KMW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래량 상당 부분 나왔어요. 상당 부분 나왔고 거래량도 좀 들어왔거든요. 일단은 손바뀜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자, 수급도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오늘 개인 투자자 상당 부분 나가고 외국인과 기관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는데 지지점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봐야 되죠. 앞으로도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변화가 좀 더 이어갈 여지가 높다. 자,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한번 일반적인 조정 구간이 들어왔었고 원래는 평균적인 이 구간 안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작은 박스권을 이룬다고 봐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 박스권이 지금 넘어서가지고 빠졌고요. 지금은 오히려 이 가격대 자체가 하방을 조금 올릴 수 있습니다.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52,000원 밴드를 중심으로 해서 지지권력으로 작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추세가 갑작스럽게 여기서 이렇게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다. 앞에서 들어왔던 이 물량이 지금 현재는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로 이런 것도 양자 암호통신 관련인데 이것도 이제 5G 관련해서 네트워크 장비인데요.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 지금 이런 것들은 조금 가볍게 라이트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되는 거고. 자, 인와이어리스는 계측 장비 업체죠. 이런 업체들이 주도주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 물론 윗꼬리가 상당히 길었지만 그래도 추세적인 부분에서 좀 더 이어갈 수 있는 상승 여지가 있는 종목군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여기에 대한 주도주 패턴을 읽고 우리는 또 거기에서 안 오른 종목군들을 또 공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안중기 관련주 유튜브 영상도 있으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거는 연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좀 더 길게 보시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군이고요. 이런 장기 투자는 종목군들이 빠졌을 때 좀 더 적극적인 매수를 임해 주시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그런 것들도 참고하십시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차익 매물. 자, 앞서 봤듯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비롯한 그런 종목군 차익 매물이 나왔고 오늘 전반적인 제약바이오 섹터군, 치료제 관련주들,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 대부분 다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뭐 테마를 잃었던 알서포트 같은 종목군들, 화상회의 솔루션 관련 종목군들도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고요. 그만큼 일부 차익 매물이 나왔다. 시장이 오늘 흔들리다 보니까 아, 여기서부터는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구나 하고 단기적인 물량에 대해서 차익 매물이 상당 부분 뱉어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또 신용 잔고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 부분 조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우리나라 신용잔고가 또 조금 바뀌는데요. 지금까지 신용잔고가 상당히 줄었어요. 줄면서 오히려 주식이 반등이 강하게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바닥에서 또 조금 돌아서는 다시 조금 더 매수를 하는 신용 물량을 매수를 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여기에서 크게 빠졌다가 지금 반등이 여기에서 좀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요 구간에서 지금 신용잔고가 또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이 또다시 부담을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이렉트로 올라가는 것보다는 조금 조정장세를 조금 보이면서 연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요. 여기에서 뭐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 장 자체가 요 정도 올라왔는 상황인데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기서 오히려 앞서서 빠졌던 자리를 또 지지를 밟고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다중바닥 형태를 좀 더 다져보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언론에서도 계속적으로 삼성전자하고 SK이닉스에 대한 매수를 조금 부추기는
그런 양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잠깐 수급을 체크를 해보시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죠? 지금 보면 개인들만 주구장창 삽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이 상당한 매도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자,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전일까지는 외국인도 조금씩은 사왔지만 매도 물량이 훨씬 더 많고 특히 지금 기관에 대한 물량도 상당히 많이 빠져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언론에서 뭐 동학개미운동이라는 말을 또 붙여가면서 계속적으로 개인들에게 이런 삼성전자라든지 SK이닉스에 대한 매수를 조금 부추기는 양상도 좀 있어요. 이거는 애국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것은 본인의 사적인 수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언론에 대한 보도는 좋은 보도는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냉정한 판단을 할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물론 삼성전자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지금 가격대나 아니면 좀 더 빠졌을 때 가격대 상관없다고 판단해요. 다만 제가 지금까지 전문가를 한 10년째 지금 하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개가 장기 투자를 하는데 손실 봐 있는 상황에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것을 생각보다는 상당히 싫어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트라우마가 좀 존재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장기 투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으세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수익이 나 있는 상황에서 장기 투자를 하면 뭐 기회 되면 팔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가격적인 부분을 밴드를 접근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새로운 악재가 한 개가 터졌는 게 언론에서는 지금 그 부분을 크게 포커스를 안 맞추는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할 때 이것은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전일 우리가 그 베트남의 대중교통이 지금 중단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진짜 조금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조금만 찾아보시면 지금 현재 이 베트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IT 기업들이 엄청나게 베트남에 진출을 많이 해 있습니다. 오늘도 YTN 뉴스 넣었죠. 베트남 코로나에 대한 전국적인 유행이 나타나고 있고 대중교통 운행을 중단했다 라는 얘기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낮을 수 있고요. 대신에 그 낮은 부분 자체가 2분기에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거거든요. 왜냐 공장이 가동이 정상적으로 안될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저는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지금 보면 베트남 법인 쪽이 보면 무선 사업부에 대한 기업들이 많아요. 그 삼성이 무선 사업부가 우리가 IM 분야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이것이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근데 이 부분을 빼놓고 반도체 잘 되고 DP 잘 되고 해서 백색 가전도 그렇고 잘 된다고 해서 실적을 채울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네 가지가 맞물리면서 실적이 제대로 나와줘야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가 이제 네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 반도체가 되겠죠. 반도체. IM, 무선 사업부죠. 그 DP가 디스플레이죠. CE, 소비자 가전이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분야에 대한 부분이 협력사 밴드들이 베트남 법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무작정 우리가 묻지마 삼성전자 이게 아니고 한 번쯤 여기에 대한 부분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외국인들이 2월 달부터 매도를 치고 있는데 2월 24일부터 매도를 치고 있는데 이 2월 24일을 기준으로 해서 매도를 치는 가장 큰 이유가 삼성전자발 로이터통신의 악재 뉴스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악재 뉴스가 나온 이후부터 계속적인 매도가 지금 나온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가 쉽사리 다시 한번 더 접근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줘야 될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 4만 5천 밑에서 끊어먹는 정도의 수익은 이미 한번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보유부터는 이제 장기로 가야 되는 자리거든요. 자, 그럼 여기도 적어놨죠. 우리가 자, 2월 24일 날 제가 유튜브 영상 2월 22일 날 올려놨고요. 라이브 방송 끝나고 난 뒤 코멘트에서 참고 사이트를 올려놨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베트남에 대한 공급망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자, 삼성은 필요한 부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해상 또는 항공 운송을 고려하고 있지만 비용을 상승시키고 생산 일정의 수요를 거의 충족시키 못할 것이다. 이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부터 외국인들이 매도를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조정 구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한 파동 안에 지금 현재 놓여 있는 과정인데 조정이 조금 들어올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좀 생각은 합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지금 SK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반도체 업황은 긍정적입니다. 반도체 업황은. 다만 보면 여기 앞에서 이루어졌던 자, 다시 한번 더 이 75,000 밑에 자리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다행히 SK이닉스는 반도체에 대한 부분만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에서는 가격 단가 인상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하방을 다져주는 제한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물론 삼성전자도 빠지는데 한계점은 있겠죠. 대신에 지금보다는 좀 더 추가적인 하락을 좀 더 지켜보자. 삼성전자나 SK이닉스 똑같이 그 말씀까지 좀 드리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아예 묻지 마. 장기 투자 이런 것보다는 저는 좀 더 지금 자리에서 보수적인 관점으로 이 두 가지 종목은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우리가 1분기 실적이 안 좋은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것은 좋은 판단 아닙니다. 왜 제약바이오가 오른다 했습니까? 그만큼 실적이 상관없는 실적에 대한 하락이 나타나더라도 주가에 큰 영향을 안 주기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움직인다 했잖아요. 그럼 IT 종목군들은 지금은 선별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어요. IT가 가긴 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선별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IT라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감안하고 지켜보자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조정이 조금 들어왔는데 오늘 공개 방송을 저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진행하면서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전강 후약이 나타날 확률이 높다. 전강 후약 움직임이 보일 것이다. 했는데 막상 전일까지 빠지면 아 좋겠어요. 빠지면 좋겠어요. 하시던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막상 또 빠지니까 입을 꾹 닫아버리더라고. 말씀도 없이 이제 막상 또 빠지니까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다들 분위기가 우울장 돼가지고 좀 조용하시던데요. 뭐 잠 오셔서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또 우리에게 또 공포 심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하락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를 머릿속에 조금 짜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냥 예상하지 않고 다시 한번 그 상황이 왔을 때는 대응이 늦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다시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락이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조금 그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했을 때는 이렇게 대응해야겠다.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제 예상이 틀리길 바랍니다. 정말 이거는 진심이고 오히려 저는 시장이 하락 안하고 그냥 다이렉트로 올랐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사기도 싫고 그냥 여기서 곧장 반등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2000포인트 이상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이에요. 근데 예상은 빠질 것 같다는 거죠. 조정은 일부 나올 수 있다. 대신에 그 조정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조정이다.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변동폭이 하루에 3% 4%씩 빠질 수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올라왔던 포인트가 그만큼 올라왔던 거기 때문에 조정도 그만큼 내려올 수 있어요. 지금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앞에서 코스피도 여기 갭이 이제 떠 있지 않습니까? 요 정도 갭은 메꿀 수 있어요, 사실. 응? 오픈 마인드로 대응해 줘야 돼요. 갭을 메꿀 수 있어요. 응? 갭을 메꿀 수 있단 말이에요. 1638포인트 정도. 응? 코스닥도 앞에 갭이 많잖아요. 공이 많았습니다. 구멍이 계속 뚫려 있잖아요, 지금. 이 메꿀 수 있죠. 그 최소 그래도 첫 번째 공만 메꾸진 않겠죠. 요 밑에 있는 공, 두 번째 공이나 요 정도까지는 한번 빠질 수 있겠죠. 그러면 얘도 500포인트 전후로 해서 주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만약에 왔을 때, 이 정도 조정 안 넘으면 제일 좋고요. 조정이 왔을 때, 지금부터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순차적으로 만약에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가에서는 쫄지 말고 적극적으로 임해보자 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일단은 바른손 ENA가 오늘 상한가를 갔는데 막당한 종목이 없더라고요. 바른손 ENA 같은 경우에 오늘 요거에 이제 앞에서 기생충 관련해 가지고 주가 한번 크게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실 우리가 정규 방송에서 추천이 한번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는 한번 빠졌고 원래 여기서 제가 판단할 때 반등이 나와야 되는 자리거든요. 근데 반등에 실패하면 지금 빠져가지고 지금 올라오는 상황인데 지금 자리부터라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빠진 폭이 크기 때문에 이게 이대로 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대성창투 같은 경우에도 명량이라는 영화가 개봉되고 난 다음에 자 명량이 개봉되고 그 다음에 지금 주가 자체가 지지를 받으면서 넘어왔던 거였거든요. 지지를 받으면서 넘어왔어요. 자, 명량이 언제 우리가 영화 출시됐냐면 명량이 2014년 7월 30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출시가 됐죠. 여기서. 그럼 거기 여기서 출시가 되고 난 다음에 자, 그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이 대성창투라는 회사가 바뀌는 지점이었다는 거죠. 명량에 투자를 했던 회사가 대성창투입니다. 그럼 오히려 이 자리에 대한 과매도는 한번 들어왔지만 그 이후로 주가는 엄청나게 지금 상승하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 앞서 봤던 우리 바른손 ENA 같은 경우에도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투자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제작업체였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 자리, 뭐 아무리 보조고 보더라도 지금 1800원대인데 자,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주가가 빠졌다가 지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자리는 오히려 과매도 이후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 자리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아시겠죠? 자, 다음도 ST팜 우리로.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5G 관련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기업 한번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겠고요. ST팜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지금 임상 승인 관련 과정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원료의약품 관련한 매출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방송도 많이 참여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자, 뭐 안에 질 좋은 정보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식시장을 헤쳐나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 요거는 우리가 이제 3월달에 추천했던 종목군들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같이 하실 분들은 한번 같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 3월달까지 그래도 베스트 수익률에 제가 이름을 6개를 올렸는데 또 다음 2분기에는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시장이 쉽지 않습니다. 그죠? 항상 상승하는 시장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시장도 아닙니다. 항상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원칙과 기준이라는 부분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하고 항상 기본을 지킬 수 있는 투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